뭐해? 빨리 내려! 정신 차려요! 내 말 들려요? 뒷좌석으로 건너와! 빨리! 잘했어요. 나 힘 다 빠졌어. 빨리 내려. 강혜빈, 괴물이네. 회사에서 축구단 해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며. 오늘이 마지막 경기인 거 기자도 알고 매점 아줌마도 알고 개나 소나 다 아는데 우리만 몰랐잖아. 축구! 끝! 완전 해방이다! 안 받냐? 어쭈, 인상 써? 한판 붙을까? 내가 웃음냐? 내가 웃음냐고! 메뉴 좋냐? 포거스 감독이 잘해줘? 눈이 잘 있지. 씨, 좋겠다. 참 좋겠다. 진짜 좋겠다. 잡혀간다. 정신병자라고. 오겐제. 그렇게 부르지 말랬지? 나 오늘 골 넣었다? 막판까지 1-0으로 지고 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. 오늘만큼은 절대 지기 싫은 거. 지면 후회할 거 같은 거. 그래서 죽기 살기로 뛰다가 페널티 에어리어 외곽에서 패스 자세로 터닝 슛! 무슨 일 있어? 일은 무슨. 골 넣었다니까? 골! 골 넣은 게 무슨 자랑이야? 밥 먹고 하는 게 그건데.
아, 봤어야 되는데. 완전 죽여줬다니까. 아버님, 동호를 제게 주십시오. 아가씨한테는 안 줘. 주세요, 아버님. 저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물러납니다. 아니, 한밤중에 동네 창피하게 이름을 어떻게 해? 네가 봤을 때 내가 국가대표 뽑힐 수 있겠냐? 그래, 누가 날 뽑아주겠냐? 그럼 내가 아까 그분처럼 맨체스터 유나이트 맨유에 뽑힐 수 있을까?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. 국가대표는 커녕 프로팀도 못 되면서 맨유가 왜 나와? 내 말이 봉구난, 맨유가 네 꿈이었어? 와! 원됐다! 완전 보이스 비 앰비셔스야. 아까 깨달음이 파 왔어. 무슨? 아무 희망도 없는 축구를 그만두는 거. 네가 성격이 좀 지랄같고 운이 안 따라줘서 그렇지. 운도 실력이야. 난 알아요.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면 누군가가 날 떠나버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. 아주 신났구나. 어감자. 너 그 어감지 그거 좀 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. 비경이 요즘 뭐 해? 전화해도 안 받던데. 아, 비경. 고연이, 제장부터 다니지 말랬지? 아. 아. 야, 같이. 아. 야, 빨리 이렇게 붙어 있어. 아, 인생 상담해 달라잖아. 와. 아줌마. 와, 나 친구 못하면 아줌마가 책임져.